사설 보안업체의 출동 서비스는 그동안 기업이나 상가에서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용 요금이 저렴해지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에 혼자 사는 대학생 김모 씨는 얼마 전 사설 보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명이 지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문콕을 돌려본 적이 몇번 있어요. 보안 장치가 설치된 창문 또는 문에 이상이 감지되면 바로 사설 보안 업체가 출동하는 서비스로 가격은 월 3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사설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설 보안 서비스 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혼자 지내는 20, 30대 여성 1인 가구가 서울에만 13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여성 직장인이라든가 여대생들, 원룸이라든가 이런 빌라, 소형 빌라 이러한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안업체들은 빈집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상품도 경쟁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적개선 같은 거 인식해가지고 알람을 띄워준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최근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9,900원 상품도 등장하는 등 1인 가구의 사설 보안 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